안녕하세요. 내부급 부탁입니다. 리몰드 무자본 초기입니다. 기후온난 1인 플레이 1부 섹션 2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초반 운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게임 세팅, 맵 설정, 그리고 캐릭터 만드는 법, 그리고 초반, 극초반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 초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화면을 주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기지가 광산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은 광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광산 좌측에는 강철이 있는 곳 아래쪽에 컴포넌트 광석이 있고요. 아주 소량 있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게임 초반에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광산 상단에는 사암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사암은 기지 방어에 필요한 모래주머니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필요할 때는 사암을 일부 채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암을 통해서 주머니로 펑크를 만들고 초반 교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그런 기물을 배치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지 앞마대 벙커로 사용한 모래주머니 위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모래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사암을 채취할 구역으로 가서 사암을 지정을 합니다. 이제 지금 모래주머니가 지금 설치가 될 구역에 크기가 생각보다 조금 크게 지정이 돼서 약간 수정을 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채광할 양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현재 캐릭은 자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옵션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오토 세이빙만 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자, 지금 캐릭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식량 쪽으로 하네요. 식량을 먹고 나머지 화면을 가지고 지금 다시 기지로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그 도축대에 필요한 재료를 도축대에 할당하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작업 우선시를 정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채광 우선하고 싶다면 채광 우선을 지정을 하면 다시 채광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채광 쪽으로 바꾸자. 지금 채광을 하러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샌드 주머니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기 때문에 소량만 채취를 하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삶도 지금 생활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피아만큼만 채취하고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종에 지금 재배 구역을 설정했는데 파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종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선시 바꿔서 파종을 실시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옥수수랑 벼를 파종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실을 심어주는 모습이고요. 파종은 한 번에 하는데 한 번에 한 칸씩 하게 되죠. 현재 파종 칸수가 4개로 할당되어 있으니까 4번에 걸쳐서 파종을 하게 되겠죠. 파종은 작물이 크는 동안에는 다시 해주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하고 나서 다시 파종을 하기 전까지는 처음 심을 때 한 번만 파종해주면 다시 파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8칸에 걸친 파종 작업이 끝났고요. 현재 캐릭터 상태를 체크해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자, 다시 작업순 순위를 조정해주고 지금 또 리몰드에서는 또 스케줄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놀이 시간과 일한 시간을 분리해서 지정 그래서 낮 12시 전후에서 조금 쉴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일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될 거예요. 자, 설정을 했고요. 다시 사암 채취 작업을 하네요. 자, 생각보다 지금 사암 채취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배속을 조금 올려볼까요? 자, 사암 채취 작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네요. 조금 더 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그만 채취하고요. 지금 기지 바깥에 야생이죠. 이런 야생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식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미리 예약했던 사암 채취를 취소하는 장면이고요. 현재 지금 기지가 있는 광산의 전체적인 작업 분포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광산 좌측에 지금 강철 라인 보이시죠? 강철 라인, 강철이 있는 구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강철을 채취해서 기지 쪽으로 옮길 건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단 강철 구역과 기지 구역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터널 뚫을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터널 뚫으면 일단 광산 신부 가운데 녀석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물리적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상단으로 돌아다니던 거리가 물리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 좌측편에 있는 강철 쪽에서 캐논 광석을 갖다가 기지 쪽으로 옮길 때 바로 직선 거리로 터널을 통해서 광산을 가로질러서 가져오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지금 캐릭터가 체원하는 중간에 지금 식량 자원을 확인해서 따먹을 수 있는 수확 가능한 산딸기가 있는지 확인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강철 같은 경우에 지금 캘 때 입구 쪽에 어느 정도 작업 공간이 필요하니까 입구 쪽에는 좀 약간의 공간을 만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터널을 파는 그런 식으로 작업 진행하려고요. 강철은 아까 사암보다 채광 작업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지금 화면에 야생 동물도 보이고요. 지금 보이는 야생 동물은 사냥 명령을 지정을 해서 캐릭터가 놀고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사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냥을 할 때는 일단 무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공작대를 지정해 놨죠. 공작대에서 근거리 무기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 좋고요. 근거리 무기도 제작 가능합니다. 근거리 무기로 사냥을 도구를 만드셔도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조금 체감 구역을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체감을 통해서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데 상태가 어떤지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부품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음식물을 요구하는 욕구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조금 지켜주는 게 캐릭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지정해 놓은 그 딸기 쪽으로 가서 음식을 채취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야생 그 열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 구워서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구워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지금 남은 음식은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음식을 섭취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지금까지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시간 지남감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필요 이상의 음식을 채취를 하지 말고 그때그때 채취해서 섭취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대량의 음식물 채취해서 따로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온도를 낮춘 후에 보관하는 방법들,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능하면 필요한 만큼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소량만 채집 활동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겠죠. 자, 지금 터널을 어떻게 뚫었는지 기록을 해서 지금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자, 지금 이미 캐놓은 강철을 나르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 강철은 아마 기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죠. 네, 지금 작업대를 만들기 시작했네요.
종합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이 설립안 같은 경우에는 연구 수치가 높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제작에는 크게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아 실패했네요. 지금 제작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시도를 다시 하게 돼요. 첫 번째 1차 제작을 실패해서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하는 장면이네요. 제작하는데 S-이 점점 쌓이면서 시간이 가면서 제작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다시 또 실패했네요. 아. 네, 실패인데 또 지금 멈추지 않고 다시 세 번째 지금 연속해서 시대를 하네요. 자, 지금 2배속으로 한번 돌려서 과연 지금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거의 예, 70, 80%까지 갔는데요. 자, 거의 다 왔죠. 자, 90%. 아, 네. 다시 또 실패를 했네요. 그리고 바로 잠이 드네요. 아, 지금 연속해서 세 번 실패하고 예, 충격받았는지 설계관이 잠에 빠져버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작업대는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 설립안 잠이 들었네요. 자, 캐릭터 설립안이 지금 잠을 잔 동안에 현재 지금 재료, 예, 재료 확보 상황이나 또 자원, 예, 자원 필요한 자원이 추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지금 확인하고 지금 자원 채취 명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무 캘 수 있는 나무와 캘 수 없는 나무를 구분해서 선택해서 명령을 주고 있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철 터널 구간 끝자락을 하나를 취소해서 저 반대편에서 터널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강철이 있기 때문에 강철 자원을 획득을 하면서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칸은 취소를 했고요. 현재 지금 캐릭터 상태를 체크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약간 지금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방이 지저분한 것 빼고는 크게 이상 상태가 없네요. 자, 아침 됐네요. 이제 수면 시간은 제가 편집을 했고요. 자, 일어나면 보통 캐릭을 일어나면 아침 밥을 먹죠. 그러니까 딸기는 먹으러 지금 한쪽 핀트로 쭉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예상대로 지금 딸기를 먹고 있고요. 자, 이제 전기 시설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고요. 지금 나무 자원을 들고 다시 들어오는데요. 자, 작업대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1부 섹션 3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